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요. 오늘 판교에서 창의 세미나 했어요. 지금 여기 보이죠? 사실 목요일 저녁마다 여기 판교에 오는데 오늘 여기 이제 지금 손가락 비슷하게 되죠? 맞추기인 중에 그 뷰티 크리에이터 그 에바님. 사실 나도 좀 그냥 머리 다듬는 뷰티 정도는 해보고 싶거든요. 사실 뭐 그래서 사실 들어보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목요일 저녁마다 저희 판교를 혼자 오니까 끝나고 이제 제가 길을 어떻게 혼자 걸어야 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여기 금토천 여기 요 걷고 있는 이유가요, 이쪽 길로 걸어가면 이게 여기가 자전거 길인데 이 길로 가면 딱 그 판교역까지 신호를 한 번밖에 안 받아요. 신호를 한 번밖에 안 받아서 그 판교역에서 여기 경콜랩까지 올 때까지 좀, 이게 거리는 사실 그렇게 짧진 않은데 신호를 안 타니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더라고요. 좀 겨울에 좀 걷기 춥긴 한데 네, 이쪽으로 그래서 그 모르겠어. 중간에 막 걷다가 그 신호등 만나면 그 리듬 끊기잖아요. 그 끊기는 리듬? 그거보단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다리 밑도 막 이렇게 걸어서 통과하고 막 저쪽에 여기 막 이런데 막 구경하면서 다녀요. 참 이 밤길 걸으면 되게 그냥 기분이 뭔가 묘해. 제가 작년에 그 핸드폰 바꾸기 전에 아마 여기서 좀 그런 일상 영상 그냥 기획을 한번 찍어봤는데 그냥 오늘도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그냥 걸으면서 찍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쪽을 통과해야지 판교역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로 가면 되게 뭔가 그 먹을 집들이 많아요. 먹을 집들이 많은데 좀 이제 약간 혼밥할 집은 생각보다 없어요. 막 뭐 조금 더 가가지고 저기 서쪽에 북쪽에 여기 회사들 있는 쪽이나 아니면 저기 판교역 동쪽으로 가면 그 맥도날드가 있긴 있거든요. 그때 제가 판교역 동쪽에 그 맥도날드에서 시그니처 그 먹방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뭔가 혼밥할 곳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유혹수단이 많은 게요, 혼술할 곳이 많아. 네, 여기를 보면 되게 뭐 약간 뚝뚝 끊기는 것 같지? 여기 보면 다 술집이야. 그 밥을 먹을 만한 집이 없어요. 술집 아니면 저기 뭐 PC방 막 이런데 뭐 노래방 막 이런 거밖에 없고, 여기가 진짜 뭐 그 음식점이 없어요. 저기 별다방 하나 있고 아니면 저 안에 들어가면 분식집이 좀 있긴 있는데 그 분식집은요 요 동네는 21시면 끝나요. 아마 저기도 무명식당도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혼자 뭔가 조촐하게 밥을 먹을 만한 데가 없어요. 막 저기 막 홍대 칼조 뭐 다 술집이야. 여기는 그냥 다 술집이에요. 비뇨기과 있네. 아, PC카페구나. 뭐 조택이 있길래 뭐 그래픽카드 뭐 만들어놓은 그 회사가 거기 있는 줄 알았네. 그래서 일로 건너가면 네, 또 제가
번 정도 아마 들어가 봤던 술집이 아마 여기 있어요. 여기가 뭔가 그 혼자만 마실 만한 그런, 원래 요즘은 이제 혼술하는 그 문화도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혼술하는 그런 칸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혼술하는 그 뭐냐 집들도 요즘은 안주를 꼭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안주까지 꼭 시키면 돈 더 나가는데, 돈이 더 나가요. 그래서 글쎄요, 술 한잔 하고 갈까? 그냥 나 술 땡기는데. 네. 결국은 샀어요. 결국은 이난 씨에, 그리고 지금 재정상 혼자 뭐 혼자 막 술에다가 그 많은 안주 다 먹기엔 지금 배도 좀 차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판교에서 서울 가는 길에 지금 롯데마트 와가지고 이거 맥주 캔 그리고 맥주만 사긴 그러니까 이거 음료수 하나 그리고 계산하기 직전에 2만원 추가 그리고 이거 샀어요. 네, 그러면 저는 제가 일부러 이거 맥주 슬림캔을 하나 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기서 그 여기 롯데마트 역에서 자 판교역 현대백화점 앞에까지 버스 타러 갈 때까지 그 안에 다 마시려고 그 안에 다 마시려고 일부러 이거 슬림캔을 샀어요. 그 안에 원샷 하겠지. 그 안에 뭐 원샷 하겠죠. 잠깐 여기 앉아서 끌어볼까요? 그냥 여기 갈 때까지 다 마시고 가면 되죠.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냉장보관 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막 입김이 나오는 막 한겨울에 지금. 한겨울에 길거리에서 맥주 마시기. 자, 뭐 그러네요. 참치구이가 있어? 어쨌든 저 이제 가면서 좀 마시면서 좀 가면서 가도록 할까? 씨, 나오니까 바람이 되게 잔잔해졌다. 나오니까 바람 잔잔해졌어? 야, 누가 보면 참 병맛 같아 보이는데 이게 약간 사이다병처럼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밤길 걸으면서 맥주 마시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막 길거리 위에서 실상은 자동차 전용도로 위에 있는 육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긴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하차도로 있어. 지하차도로 있고 지금 거기 위에서 육교로. 그냥 산책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아, 그렇다고 내가 맨날 산책할 때마다 막 그렇게 이거를 막 훌쩍훌쩍 막 이러고 그렇진 않아요. 자, 이제 다 마셨고요. 지금 저는 이제 버스를 타러 조금 더 걸어야 되는데 일단은 쓰레기통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네, 분리수거 딱 하고. 근데 진짜 슬림캔 하나 마시니까 약간 이게 술 마신 느낌이 안 나. 고스라는 거죠. 뭐 한겨울에 걸어다니면서 맥주 정도는 마셔줘야 뭐 이 정도 마셔줘야 뭐 고수의 완성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내가 뭐 누가 뭐 완전히 그 술 주정뱅이처럼 내가 뭐 보드카 들고 마셔요? 여긴 뭐 러시아도 아닌데 여긴 한국이에요.
뭐 러시아야 뭐 길거리에서 뭐 보드카 마시고 뭐 그 사람들끼리 뭐 친해진다고 그런 뭐 보드카 마시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여기는 러시아가 아니고 한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제 다시 버스 정류소까지 차가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냥 다음번 일상도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